전기 배선이 있을 거예요. 이 전기 배선에 보면 실제 차량을 정비하시기 위해서 정비치 칩셋을 패면은 여기 숫자와 기호가 들어갔다는 얘기지. 여기 1.25G, B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이 전기 배선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배선의 굵기가 얼마다? 1.25라는 얘기고요. 배선의 굵기. 그 다음에 G는 뭘 얘기한다? 이 배선이 있으면 바탕색을 얘기합니다. 바탕색. 바탕색. 이 배선의 전체 색깔. 이 바탕색이 뭐다? G라는 얘기입니다. G. G가 뭔데요? 영어로. 그린이라는 얘기죠. 그린. 그래서 G는 바탕색이 무슨 색이야? 녹색입니다. 녹색. 그리고 B는 뭐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줄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줄무늬. 줄무늬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B란 얘기죠. B. B는 뭔데? 블랙. 블랙. 그럼 이건 뭐? 녹색 바탕에 뭐? 검은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배선이라는 얘기죠. 그 배선의 굵기는 얼마다? 1.2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